안녕하십니까. 아, 대구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에 정착을 하면서 유일하게 후원회장을 맡은 단 한 사람, 유영하 후보입니다. 아, 선거 이왕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총애하는 변호사, 유영하 후보가 지금 이번에 대구시장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단순히 유영하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4년 9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또 탄핵이 돼서 고생한 다음에 나오셔서 가장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후보입니다. 제가 유영하 변호사님, 유영하 후보를 전화로 모셨습니다. 유영하 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선배님. 접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니, 아닙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마 김문수 TV 시청자들이 네. 유영하 후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겠지만 그보다는 더 큰 관심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 잘 계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예, 지금 그때 삼성병원에 퇴원하시고 이제 사저로 오시고 난 다음에는 건강이 그때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근데 좋아지셨는데 아직 뭐 대통령께서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하신 게 아니라서 뭐 아직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유영하 후보한테 너무 신세를 많이 졌다. 아예 아닙니다. 네, 유영하 네. 후보는 정말 그동안에 어려울 때나 본인이 탄핵되셨을 때나 또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나 병원에 또 입원해 있을 때나 늘 자기 곁을 지켜준 사람인데 왜 문고리를 잡고 박근혜 대통령 길을 차단하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저도 그런 비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유영하 후보가 오해도 받고 욕도 많이 먹으면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옆을 지켜주셨는데 저도 감사를 드리고요. 아, 예, 아닙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하여튼 건강이 날로 좋아지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정말 모든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건강하고 늘 행복하기만을 바라지 딴 뭐 네. 기대는 없습니다. 네, 네. 예, 그걸 하여튼 잘 옆에서 모셔주시고요. 네네. 근데 제일 잘 모시려면 역시 시장이 당선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잘 되죠? 지금 이제 그 뭐 아무래도 이제 일반 여론은 네. 저기 홍준표 선배께서 또 인지도도 높으시고 또 경력도 화려하시고 이래서 저희랑 뭐 저랑은 좀 일반 여론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뭐 요번에 아마 그 경선 과정에 이제 는 아마 여론이 조금 좁혀져서 그라고 보고요. 책임 당원들께서 하시는 이제 당원 투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앞서지 않나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결과는 뭐 내일 발표가 되겠지만 저는 이제 하나 죄송스러운 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대구시장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는 꽤 시간이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2020년도 그때 총선이 지나고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네. 당시 이제 총선 당시에 이제 그 공관위원장께서 저한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어디 지역구 한 군데를 지정하시면서 그쪽을 좀 출마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그 배려가 감사하고 고맙지만은 제일 네. 큰 이유가 첫째 대통령께서 아직 옥고를 치르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뭐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도 사람의 도리가 아니고 또 두 번째는 뭐 선배님께서 지역구 출마를 해보셨겠지만 저도 지역구 출마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려고 길게는 4년 뭐 짧게는 1, 2년 준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분들을 제쳐놓고 뭐 전략 공천을 받아서 내려간다는 게 사람이 할 짓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경선을 붙어서 하는 건 몰라도 그래서 뭐 그거 이유 때문에 제가 거절을 했고 그런 이유에 이제 뭐 여러 얘기를 나누는 중에 뭐 대구에 대해서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구를 한번 디자인을 어떻게 디자인을 할까 그러려면 이 대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것인가 원인이 뭔가 그럼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 나름대로 이제 뭐 혼자도 생각해보고 또 주변에 뭐 전문가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거는 좀 머리에 그렸는데 뭐 내려가서 사람을 만나고 조직을 만들고 이런 거는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안에 계시는데 제가 무슨 선거 준비한다고 대구 뛰어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대통령 사면 안 됐으면 저는 출마를 안 했을 거고요. 그냥 근데 뭐 저는 3월 10일 정도는 대선이 끝나면 사면되지 않으실까. 그리고 사면되고 나면은 제가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면 한 당경선까지 저는 그때 좀 나이브하게 봐서 5월 초쯤 안 되겠나. 이래서 그럼 한 짧게는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나름대로 가서 준비를 하면은 부족하지만은 뭐 제가 공약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준비했는데 막상 내려와 보니까 참 일도 많고 그래서 뭐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뭐 여러 가지 그 사연이 뭐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돼도 끝이 없겠지만은 네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네. 김재원 후보, 김재원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네. 후보를 제치고 네. 이 유영아 후보의 후원회장이 됐다는 것은 박심은 확실히 유영하구나. 이거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네네. 김재원 후보도 앞으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박심을 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네. 단일화가 잘 안 됩니까? 근데 단일화는 뭐 처음에 김재원 후보께서 단일화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고 네. 그래서 저도 뭐 본인이 단일화 안 하겠던데 제가 굳이 단일화를 얘기하기도 어렵고 저는 그냥 처음부터 단일화 제의가 오면은 거절하지 않는다. 다만 정치공학적으로 뭐 2등, 3등이 1등보다 차이가 나니까 둘이 합쳐서 1등을 하자. 이런 공학적인 단일화는 의미가 없다. 왜냐면 단일화는 추구하는 가치가 같고, 그 다음에 네. 그 단일화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전혀 뭐 단일화 본인은 안 하겠다고 쭉 얘기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밤에 전혀 이런 방법 없이 페이스북에, 자기 페이스북에 뭐 이런 조건으로 단일화하자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래서 한번 만나긴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눴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대화 나눈 게 이런 대화 저런 대화 나눴다고 얘기 시시콜콜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서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뭐 김재원 후보께서 계속해서 뭐 나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앞 얘기 뒷 얘기 다 빼놓고 딱 한 얘기만 뭐 필요한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 그랬습니다. 만나서 어떤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더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자기 조건에 대해서만 얘기하자. 이래서 아니 그게 가능한 거냐?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면 그 단일화 조건을 잘 보시면 뭐 당원 투표는 변론을 하시더라도 그 단일화 조건에 보면 뭐 ARS를 하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뭐 그게 안 되면은 언론기관이 한 여론조사 갖고 그걸로 하자. 이런 단일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조건이. 그런 여론조사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단일화 하려면 상대방한테 아 이렇게 우리가 선거를 단일화를 하고 싶은데 의향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그 상대방 의향이 있다. 이러면 이제 만나서 그럼 단일화 조건이 어떻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돼야죠. 일방적인 얘기를 해놓고 그걸 언제까지 받아줘라. 언제까지 나와라. 이 기본 상식에 맞지 않고요. 다만 제가 그런 것 갖고 논박을 하면은 괜히 시민들한테 눈살만 찌푸리게 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저도 할 말이 있지만 그냥 아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좀 맞다고 보고요. 제가 대통령께 배웠던 정치는 억울함을 입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질취를 당해도 참고 견디면 언젠가 사실이 드러난다. 아까 선배님께 말씀하셨듯이 뭐 지난 5년간 제가 대통령님의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문고리를 잡고 있고 어떤 사람도 만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당신이 아는 우리 대통령이 네. 일개 변호사가 만나라면 만나고 만나지 말라면 만나지 않을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봤냐? 네. 정말 모욕적인 말이다. 그건 대통령에 대해서. 네. 어? 그리고 대통령께서 왜 안 만났는지 이유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거는 언젠간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실 날이 있을 거다. 다만 그 전에 밑에서 모시는 입장에서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서 제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도 참고 있는다. 그렇지만 그게 속사정 모르면서 함부로 입 그렇게 뭐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점잖게 한번 얘기한 적은 있어요. 뭐 그 요번에 뭐 대통령께서 이제 그 후원회장 인사말을 통해서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제일 죄송한 게 그때 이제 대구시장 선거에 제가 출마를 말씀드렸을 때 대통령께서 준비 기간도 짧고 이렇게 할 것도 많은데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뭘 도와주면 좋겠냐 이래서 제가 그냥 편하게 아유 대통령 그냥 그때 뭐 이제 돈도 없으시냐 가길래 그냥 저도 편한 마음에 아유 그럼 대통령 후원회장 맡아주시면 후원금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돌아보고 좀 생각하면은, 예. 제가 뭐 몇몇 방송에서도 그랬지만, 생각이 굉장히 좀 짧았다. 괜히 예. 대통령께 그런 말씀을 드린 것도 그렇고, 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을 때 제가 아닙니다. 저 혼자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선배님 알다시피 혼자 묵묵하게 참, 이 세상 때로는 맞서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 구부러지기도 하면서 견뎌왔습니다. 그랬던 게 참 급하다 보니까 생각이 짧아서 대통령을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들 입살에 오르내리게 했다는 게 좀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네. 그 유영아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검사 생활을 10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생활을 10년 하셨다 그러면 세상에 뭐 아주 뭐 험한 것도 많이 보고, 어려운 그렇죠. 것도 많이 겪고 하셨잖아요. 만 9년 조금 했는데, 네. 그때 특수검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네. 나름대로는 뭐, 제가 지방검찰청에 주로 있고 나중에 서울로 왔지만 지방검찰청 이게 인사받을 때마다 참 많이 부딪혔습니다. 부딪혔어. 그렇지만 검사는 뭐 어디 가도 검사니까. 그리고 저는 뭐 제가 생각할 때 검사의 눈금은 동일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이 누구를 안다는 이유로 눈금이 넓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없다 해서 눈금이 좁혀져서 하면은 그거는 일반 국민들이 검사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 그건 저는 검사로서 떠날 때 그날 초임 검사로 들어가서 떠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그 원칙에 저는 어긋나지 않았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때로는 당시 지휘부랑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뭐 지휘부 의견에서 좀 넓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젊은 검사로서 뭐 혈기만 앞서서 지휘부랑 부딪히는 게 지금 나이가 돼서 보면 아 그때 그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런 후폭풍도 있어서 어쩌면 저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또 그때는 저도 젊고 생각도 짧고 뭐 경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제 잣대에서만 왜 이렇게 못하게 하냐 왜 수사를 막냐 뭐 이런 식의 좋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지금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젊었을 때는 조금은 뭐 치결했다고 치결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좀 당당하게 가는 것도 필요했었다 이런 생각도 스스로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홍준표 후보도 검사, 김재원 후보도 검사, 유영아 후보도 검사죠. 그래서 김재원 후보는 뭐 검사 생활이 짧았어. 네, 짧아도 세 분이 다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홍준표님이 이제 그 제일 경험이 많으시고 그렇죠. 예, 네. 거기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검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검사 출신들이 대구 후보 세 분이 다 이제 검사 출신이신데 네. 그 중에 특히 박근혜 네. 대통령께서 이렇게 유영아 후보에 대해서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결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생활을 4년 9개월이나 하고 나오셔서 또 몸도 안 좋은데 내가 후원회장을 하겠다 할 때는 그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믿는 후배 이 유영아 대구시장을 통해서 내가 내 꿈을 이루겠다. 그래서 사실은 유영아 후보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분이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제가 좀 참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뭐 대통령께서는 늘상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루지 못한 꿈은 이제 남은 사람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제가 접견 중에도 많이 들었고요. 저는 뭐 선배님 아시다시피 2004년 선배님 그때 공관위원장에서 저를 공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아마 제가 공개 면접에서 1호 공천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저희 한나라당이 그때 당시 어려웠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군포에서 지금 총리하시는 김부겸 선배하고 이제 17대 네. 총선에서 맞붙었습니다. 네. 그때 처음에 2004년 4월 14일 날 그때 대통령께서 투표 전날 이제 지원 유세를 군포로 오셔가고 그때 처음 뵀었고요. 네. 그날 이후로 이제 한 18년 동안 때는 아주 가까이서 때는 조금 떨어져서 대통령을 모셨는데 뭐 대통령이 비단 저를 지칭해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대통령께 철학과 대통령의 그런 정치 이념 이런 걸 이제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대통령께서 임기를 다 못 마침으로써 해서 대통령께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좀 중단되고 마무리 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다른 사람이 맡아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이 선거를 마치 이게 박근혜 대통령 선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 조금 제가 볼 땐
참 부담스럽죠. 사실 저도 그런 시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했고, 그런 비난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지만 그건 다 제가 감내할 때 몫이고, 또 때로는 대통령 후광이 크면 클수록 그 그림자도 깊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 유영아란 브랜드, 유영아의 정치색, 유영아의 뭐 정치이념 이런 걸로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오랫동안 대통령께 고초를 겪으실 때 옆에 그냥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대통령을 떠올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무조건 제가 희생한 것처럼 그렇게 과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받은 거를 조금씩 갚아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그게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저희들한테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이었고,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있었던 거지. 달리 제가 무슨 이게 뭐 저희 개인의 어떤 걸 위해서 그랬으면 벌써 그만뒀을 겁니다. 근데 어떤 인연으로 대통령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이어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할수 있는 한,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저는 누가 뭐래도 제가 해야 될 일은 저는 할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얼마나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본인이 못한 일만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께서 또 하다가 못하신 일, 또 유경수 여사께서 또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다가 다못 살, 못 보살핀 그 남은 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게 굉장히 그 부담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후배들 이런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못한 일만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 등등 이 모든 그참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 이거를 맡아서 해줄 유능하고 정말 애국심이 투철한 이런 후보를 골라가지고 이번에 추천한다. 그 1호가 유영하가 됐다. 그래서 후원회장이 됐다. 이거 자체가 저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보고 꼭 당선되시기를 바라는데,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당심은 아까 말씀처럼 당심은 많이, 당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책임당원 같으면, 유영하가 누군지,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반 국민들이 아무래도 조금 생소한 점이 있겠죠? 많습니다. 일반 왜냐하면은 국민들한테도 좀알수 있게 좀 짝짝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선배님, 제가 이제 대구 서부 초등학교 6학년 때 대구를 떠났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가 오스카 극장이 있습니다, 대구에. 그 되게 있어요. 큰 극장이었었어요. 크지요, 오스카 오스카. 극장 뒤에 보면 이제 비산동이라고 있는데, 비산동 있어요. 비산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이제 하시던 일이 좀안 됐어. 그래서 이제 직장을 이제 군포로 옮기셨고, 그것도 뭐 옮기신 게 아니라 이제 외조부가 직장을 알선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식구가 저희가 사형제 있고 할머니 계시고 이러니까 그 중소기업 월급 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내려오시고 하숙하시고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군포로 이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해서 갔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떠날 때만 해도 대구가 굉장히 이제 큰 도시고, 어떻게 대구 출신인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었죠. 어린 마음에도 대구서 왔다 하면은 아직 뭐 이렇게 방송용으로 적절하지 않지만 좀 먹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뭐 그렇죠. 사투리를 쓰더라. 예. 그래서 항상 그런 게 있었는데, 그뭐 대학 다닐 때나 연수원 있을 때나 또 검사할 때나 다른 변호사 할 때도 대구에 친구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으니까 1년에 한 서너 번은 내려옵니다. 여기 내려와서 뭐 그때마다 이렇게 바뀌는 모습도 보고 이랬지만은, 왠지 모르게 이게 좀 가라앉았다는 느낌, 이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는데 가라앉았다는 느낌이었고, 두 번째는 한때는 우리가 뭐 대한민국을 선도했고 또 대한민국 정치의 정말 중심이었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도시가 어느 순간 그냥 남의 잔치를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 뭐 이런 걸좀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전두 가지를 크게 먹었어요. 일단은 도시가 생동감이 있게 움직여야 된다. 그러려면 옛날에 곳간에서 임신 난다고 도시 전체가 좀 부유해져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다른 에너지도 생길 거고,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또다시 뭐 정치의 중심으로 갈수 있고, 또 보수의 적통이 이어질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캐치프레이즈 세 가지를 딱 들고는 첫 번째 스트롱 대구, 이게 아주 강한 대구를 만들겠다. 네. 이건 물론 부유하고 잘 사는 대구도 있지만 대구 자체가 단단해져야 되겠다. 네. 시민들 맨파워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스트롱 대구를 만들고, 두 번째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도 하는 행동이 뭐 어떻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구가 선배님 계시기 때문에 경북고나 뭐 경북고 출신들이 서울대를 경기고 버금대 가게 가고, 또 여기 경북대학교는 아주 지방에 명문대가 있어서 서울에 어느 명문대 못지않은 그런 맨파워도 있었는데, 그런 교육도시로서의 위상, 그리고 또 좀 품격 있는 도시로서의 자세, 이런 게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좀 품격 있고 그런 도시로 만들자 싶어서 스마트한 도시로 만들겠다 해서 스마트 도시를 끌고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네. 이제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항상 해야 될 제일의 의무는 국민이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도시, 네. 뭐 대구 옛날에 펜홀 사건도 있었고 지하철 네. 사건도 있었고 이번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참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이런 그런 대구 시민들이 든 상처 입은 걸 안전한 도시로 만들면서 다른 지자체나 사람들이 아 대구는 정말 안전하게 우리가 가보고 싶다 이런 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그 세 가지 이제 비전을 네. 들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정말 잘 사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저는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힘이 매우 강하다. 대통령 하실 대상으로 지금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는데, 유영하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손을 잡고 확실하게 대구를 다시 한번 힘차게 불러일으켜서 아주 스트롱하고 스마트하고 세이프한 그런 도시로 발전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발표됩니까? 내일 뭐 오전에 발표된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예, 내일 발표가 되는데 그러면은 빨리 지금 하셔가지고 열심히 뛰시는 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건강이 아주 뭐 나빠지신 건 아니죠? 좋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계십니다. 네, 네 좋아지시니까 우리 네. 모두 다가 그 비슬산 또 아, 그 예. 비슬산 좋습니다. 저희 뭐 육아사도 예. 거기서 며칠 예. 밤 잠도 자고 그 예, 올라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 네. 아,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지금 사저에도 제가 미리 가서 예, 쭉 예. 한번 다녀보기도 하고 정말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늘 건강하시고 네. 또 꼭 당선되셔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뻐하고 또 네. 뜻을 펼 수 있는 그런 대구시장이 되기를 저도 강력하게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유영하 네. 후보님 정말 화이팅해서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김문수 TV 시청자를 위해서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처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하게 견디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께 배웠던 가장 큰 가르침은 사람은 신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진 권력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배웠던 것은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 된다. 그 말로 저는 제 인생을 잡으면서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저는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했고 과정은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갖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영하 후보님 화이팅!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자, 마치겠습니다.